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 테드 디키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모스트리도 뜨지 않고요. 잘 자라고 있는데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항상 제가 보는데 이 모스트리가 녹는 것 같아요. 네. 망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모스 이렇게 활짝하고 나면 갈색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하거든요. 아. 이런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네. 쫙 자라날 거예요. 적응 과도기라고 보시네요. 아, 네. 그럼 일단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거의 없어요. 네. 네. 스트로징 러펜스도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와, 광합성 네. 보이시나요? 네. 송글송글 맺힌 거. 뒤에 노치도메 혹시 보이세요? 노치도메도 광합성 중이네요. 네. 진짜 잘 자라고 있고요. 뭐, 티그마도 뭐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생물을 뭘 넣을지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2주 후에 넣으라고 해가지고 2주 후까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베타로 베타 암컷 항으로 한번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암컷 항이요? 네, 암컷 항. 자, 그리고 또 DK가 또 선물을 줬습니다. 요새 좀 저 감성에 맞는 좀 선물을 줬어요. 나노 플러스? 이 협찬 받은 거 아니죠? 네, 요새 이런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레알 내돈 내산이잖아요. 진짜 저희가 산 겁니다. 진짜 저희가 산 겁니다. 그리고 물템 사용 설명기 이런 거 올려드리는데 그거는 광고 협찬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우측 하단에 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뭔데요 이게? 이거 네. 살균기라고요. 살균기? 네. 이끼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아, 저는 그런 역할보다는 네. 본연의 목적인 그 이끼 억제보다는 네. 약간 연기가 뭐라 올라올 때 그 간지라 그래요. 아, 연기가 올라와요? 한번 보세요. 설치를 어떻게 제가 할까요? 아니면 하세요. 아, 진짜요? 네. 본인 거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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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제가 한번 처음 보는데 그냥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아하. 연기가 나온다. 네, 연기가 나온다. 오, 소리가 나는데요? 켰어요? 네. 버튼 눌러야 되나요? 자, 한번 빼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본체를. 자, 요거고요. 네. 뭐 1, 2, 3이 있네요. 네, 이게 나노 플러스 모델이 사실 200리터까지는 큰 버전이에요. 그래서 1, 2, 3단계가 있는데 아. 조금 강하게 2단계로 한번 해볼까요? 2단계.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뭐가 되는 거죠?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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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뭔가 그냥 봐도 뭔가 인기가 억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살균되는 느낌인데? 네. 아. 자, 원래 넣으려고 하셨던 장에 다시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첫 어항인데요. 네. 너무 이게 좋은 것만 쓰는 거 아니죠? 아니, 뭐, 다 하시는 겁니다. 이 이끼 억제기 설치하실 때는 이 출수구 있죠? 출수구 네. 가까이 있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 그러면 좀 잘 선택한 건가요? 네. 위치가 아, 좋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작동해 하고요. 아. 한 번 더 보고 싶다. 네. 그럴 때는 띡띡 눌러보세요. 다시 2단계로. 또 나올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엄청 눌렀어요. 보고 싶어서. 어. 오. 오. 좀 더 밑에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면에서. 수면에서요? 네. 됐나요? 오, 좋다. 충무들 올라가게. 자, 자충무들 팬들의 어항일기 이끼 억제기도 또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제 감성 느낌으로 좀 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 애니멀로 카페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테드의 어항일기. 네, 좀 어항일기 지금 2편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보여주시죠. 일주일 단위로, 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어항일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끼 제거기 설치편의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TV.